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찬우사리의 찬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 무엇이냐? 바로 집콕 챌린지입니다. 네.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전 세계 사람의 1%만 가능한 동작들, 행동들, 이런 것들을 모아온 건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제가 되는 게 있다면 나중에 뭐 예능이나 그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제가 또 장기로 써먹을 수 있겠죠? 네,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한번 오늘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1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, 하나만 해도 성공하니까, 1%면은, 네, 하나만 성공해도 굉장히 오늘 영상은 성공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, 네, 바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지 몰라요, 저도. 와우, 팔꿈치에 혀가 닿나, 안 닿나? 근데 이게 닿을 수가 있나요? 이분은 닿는 것 같은데. 오, 와우. 닿습니다. 네. 근데 팔꿈치 원래 혀가 닿아요? 아직 혀를 대지도 않았는데,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. 네. 안 됐어요. 안 닿습니다. 네. 그림을 위해서 여기까지만, 네, 도전해보는 걸로. 처음부터 되면은 그거는, 네, 대단한 거죠. 전 세계 1%면 여러분, 될 수가 없습니다. 2번 바로 가볼게요. 이게 금방 끝나겠는데요? 달걀 두 손가락, 우와, 어떻게 계시지? 달걀 두 손으로 깨기.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최근에 좀 유행했던 것 같아서 봤는데, 정말 이렇게 근육 있으신 그런 분들도 이 달걀 두 손가락으로 깨는 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?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. 바로 도전해 볼게요. 확 깨버릴 수도 있어요, 갑자기. 네, 가보겠습니다. 어차피 안 돼요.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. 이 소리구나. 벌써 손가락 막 저려요. 우와. 아니 절대 안 돼. 이거 깰 수가 없어요. 이거 언거 아니죠?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못 깨요, 이거. 하나는 건져야 되는데. 세 번째는 이게 뭐야? 눈썹 한쪽만 움직이는가? 이거 절대 안될것 같은데. 이쪽부터 해볼게요. 안 돼요? 안 되나요? 되는 것 같은데? 아니에요? Nope. 이거 바보가 된 거지? 안 되죠? 어렵네. 이게 되는 게더 신기한 것 같은데요? 와, 이거 뭐야? 오! 이게 어떻게 되지? 이게 이렇게 90도로 꺾이는데요? 와, 와, 이게 어떻게 되지? 근데 여러분, 저 신기한 게 있어요. 저는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휘었어요. 신기하죠? 네. 하트. 네, 유전입니다. 네. 자, 이건 뭐냐? 눈동자가 이렇게 갔다가 오른쪽만 가운데로 모였다가 또 얘만 일로 가요. 이게 어떻게 되죠? 해보겠습니다. 갔죠? 왔죠? No. 된거 같은데 다시. 근데 밑을 봤어요. 오른쪽 가고 와고? 안 되고? 안 되나요? 마지막. 이거 뭔가 될것 같은데. 왼쪽부터 해볼게요. 가고? 오고? 이쪽 가고. 이런. 네. 다음. 뭔가 좀 쉬운 거 없나? 이건 된다. 이거 있죠, 여러분. 아이콘 핸드사인이잖아요. 저는 원래 이게 안 됐는데, 계속 하다 보니까, 오른손은 돼요. 이렇게. 그냥 이 상태에서, 이렇게 됩니다. 신기하죠? 되세요? 한 번에 이렇게 있다가 쫙 돼요? 우와, 왜 돼요? 양쪽이 다 되시네? 이렇게 있다가, 되는 것 같은데? 네. 이거는, 어디 뭐 가가지고 저 이거 돼요라고 하기 좀 민망한데요? 네. 이건 뭐지? 네, 다리를 돌리면서 숫자 6을 쓰는 것 같은데. 이게 왜안 되지? 그냥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6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
아,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. 아니, 저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안 돼요? 제가 해봤거든요. 네. 6만 동그랗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. 네. 아,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냥? 동, 아. 이렇게 그냥 이거 아니에요? 어. 이거 갑니다. 되잖아요. 네. 아 맞네. 아 그렇네. 와 이거 그럼 하나, 이거 조금 장기 중에 하나 찾았다. 자 돌리고 맞죠? 잘 돌아가죠? 갑니다. 잘 되는데? 네. 일단 하나 성공했습니다. 일단 성공, 오늘 컨텐츠 성공이에요, 이러면. 네.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건 또 뭐야? 이거는, 아예 절대 안 됩니다, 이거는. 이거는 뭔가, 저는 일단 안 될 것 같고, 여성분들이 잘 하실 것 같아요, 이거는. 이렇게 해서 두 팔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부터 안 되는데. 된 거 아니에요? 된 거예요. 어. 나 뭐지? 된 거 된 거예요? 된 거예요? 저 아이언데요. 그래요? 되네. 여러분 되네요. 예. 네. 당연히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. 지금 두 개나 돼요. 제가 보기엔 이거 6보다는 이게 더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다음. 힘들어. 아, 너무 쉬울 것 같은데? 이게 왜, 이게 안 된다고요? 그냥, 근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맞아요. 잘 되네요. 왜,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게 지금 9번인데, 다 되실 것 같은데, 한번 되나, 안 되나, 한번 댓글에 남겨주세요. 네. 이건 뭐야? 아, 이건 안 된다. 이렇게 돌리고, 이거는 반대로 돌리고, 맞죠?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싹 왔어요. 벌써 안 되네요. 네, 한번 해볼게요. 이건 이렇게 돌아가고, 이건 이렇게 돌아가고, 합치면은, 안 돼요, 지금? 안 되네.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. 요렇게. 이건 안 되는 걸로. 네. 아쉽네요. 이건 될 것 같았는데. 네. 마지막. 와, 이거는. 이건 보자마자 안 됩니다. 안 돼? 이게 어떻게 돼요? 어떻게 되지? 돼요? 완전 딱 붙네요. 오.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. 여기 매니저님과 피디님 되는데, 네, 저는 안 됩니다. 이렇게. 구독! 자, 이렇게 해서, 총 3개를 성공했습니다. 제가 육 그릭이랑 짚고 올라가는 거,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, 이렇게 3개. 어쨌든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해봤는데 굉장히 뿌듯한데요? 하나만 성공해도 사실 대박이라 생각했는데 7, 8, 9 이렇게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공하시는지 그냥 숫자로 이렇게 뭐 1, 4, 11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제가 궁금하니까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집콕 챌린지 끝났는데 3개나 성공한 거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고,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잖아요. 저도 이제 집 아니면 숙소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몇 개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빨리 좀 이 시기가 지나가서 여러분들이랑 좀 빨리 만나고 좀 자유롭게 나가노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의 찬호살이 찬호였고요. 네, 안녕.